견분하고 상분이 나타나는데,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라요. 보거나 듣거나 시청각 따위가 견분입니다. 팔시 그 시청각이 견분이요. 보고 듣고 또는 냄새 맡고 하는 견문각지를 줄여가지고 견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서 인식의 주체, 인식이 견분을 통해서 나타나죠. 인식의 본체가 자징분인데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보거나 듣거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등등이 견분이라요. 견분은 쉽게 말하면 견문 각지 이걸 줄여서 견문 각지의 제일 우두머리를 따가지고 견분이라고 그런 거요.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눈이 제일 높은 데 있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가지고 지각 나중에 그것을 여기서 이제 견자를 따가지고 견분이라고 한 거예요. 상분이라고 하면은 상분이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물상이 견분에서 견분의 대상이요. 견분의 대상은 뭐냐면은 오진 같은 거.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다 들어가죠. 사대나 뭐든 기타 것이죠. 5대까지. 지수화풍 공견식 하지요. 상분이라서는 견분의 대상.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진과 천진만물이요. 천진만물이라고 할 때는 지수화풍 4대 같은 거. 오진은 눈으로 보는 빛깔을 색진이라 하고 또 귀로 듣는 것을 성진이라 하고 오진이나 육진도 들어갑니다. 색성, 향, 미, 촉. 법도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법진도 오진, 육진 따위를 창분이라고 합니다. 4대는 지수, 화풍이고 공까지 가면은 5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4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5대가 되죠. 이런 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자기 주관의 직체에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하나의 대상들이 오진 육진 따위. 천진만물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접촉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상분이라요. 그러면은 견분은 뭐와 같으냐면 이제 비유로 내가 갑니다. 이게 이제 마음 거울을 말한 거예요. 심경이요, 바로 마음을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자체분은 거울 자체요. 이것은 경체요. 거울로 말하면 거울이 동으로 되었으면 동 자체가 경체가 되고 만약에 유리로 되었으면 유리 자체가 경체 아니요? 그렇다면 견분은 어떤 거냐? 거울에 비하면 견분은 밝은 성능, 비추는 성능,
명조죠. 조명. 거울은 밝으니까 비칠 수도 있고 비치면서 밝지 않아요? 거울 자체가 밝은 성능을 비추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견분과 같은 거고. 그러면 거울이 밝아서 비치면 거울에 또 나타나는 게 있죠. 거울 속에 사람 얼굴도 나타나고 거울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거울 속에. 거울 속의 영상. 그게 바로 상분이라요. 마음 거울 속에, 마음 거울에 비춰지는 모든 천진만물, 산화대지, 색성향 위촉법, 지수화풍 공, 그런 것들이. 응암계에는 공견식 겠죠? 견식이 바로 견분입니다요. 능엄경에 이렇게 말한 것은 7대요, 7대. 능엄경에서는 이거 7가지 7대로 말했습니다. 이걸 7대라고 해요. 제일 큰 것들만 말했죠. 땅덩어리가 제일 크고, 바다 물 같은 거, 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크고, 이건 물체지요. 이것들은 다 상분에 속합니다. 능엄경에 말한 거. 다섯 가지는 5대는 상분 아니요. 하나 물상이니까 물체고. 그러면 견분 견대 식대는 여기서 이제 견분에 해당이 되겠죠. 지수화풍 공을 보는 그 자체를 견이라고 그래요. 견문각지. 그걸 인식하는 것을 식대라고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견대 식대는 견분으로 볼 수가 있죠.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그것을 이제 견분 상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지가지 변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요. 가지가지 변한다는 그 말은 식체가 전변할 때, 변할 때 식체가 일어나서 변할 때두 가지 이분이 본래 없는 거지만 이분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말이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야. 아까 전사 이분이라고 했죠? 그것이 가지가지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이나 어떤 팔식 속에 자징분하고 견분하고 상분 이건 틀림없이 그 성능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분설을 말하는 수가 있거든요. 사분설. 여기다 이제 또 하나를 더 첨가해가지고. 증자증 분이랑을 또 말한 게 있어요. 호법보살은. 호법보살은 그 유식론을 해석할 때 증자증 분이 있다 해가지고 증자증분, 자증분, 견분, 상분하면 네 가지 사분 아니요? 그러면 이 증자증분은 뭐냐? 진여를 말한 겁니다. 진여. 진여니까 원성 칠성이지. 이건 변계 소집성이고 의타기성이고 증자증분이 이제 원성 칠성이요. 그러면 증자증분은 자증분을 다시 인식하는 거. 자증분까지 체험을 하는 거. 이 증자는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체험하는 것은 자체분 마음의 그 치그 자체를 자증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유식상에 해당되죠. 유식성은 진열하여. 그래서 유식성 그 자체 열애장 원성실성 그 자리가 자징분을 또 체험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 외에 또 선생보다 더 높은 교장이 있듯이 그런 거죠. 더 높은 놈이죠. 진열한 놈은 진열한 순수 이성으로서 자징분을 또 인식하는 자징분을 증명하는, 체험하는 그런 것을 증자증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4분입니다. 4분. 제가 이제 징자징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징분하고 그 다음에 기근분하고 상분 이렇게 하면 4분이라고 해요. 아까 징자징분을 빼면 3분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알아셔야 됩니다. 삼성 가운데 밑에 나오는데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탁 기성이 있고 또 원성 칠성이 있어요. 이건 다 해심일경에서 나온 말들이라요. 원성, 칠성. 이건 아주 순진이요. 그랬더니 이건 진여라요, 진여. 이게 바로 징자징분이요. 의타기성은 그 다음 의타란 말은 타란 말은 인연법을 말한 겁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겼다. 타자는 자체가 아니라 타는 인연법 자기 자체가 아니고 다른 주의 타의 여타의 인연법을 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타의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다 말이야. 이건 진망화합이 진도 있고 망도 있고 둘이 섞여 있어요. 진여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자징분이겠죠. 변계 소집성은 예를 들면 기원분이나 상분 변규랑 하선 두루 이것저것 구석구석 이리저리 온갖 그 생각을 내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두루두루 많이 낸다는 그 뜻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주변 괴탁이라. 이렇게 해서 삽니다. 주변하여 괴탁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많이 하고 혀를 닦자 주변이라서 두루두루 괴탁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변교라고 하는데 변교에서 고집하는 바 성이라요. 이것은 이건 전체가 망으로만 된 거예요. 허망이요. 진실도 그 속에는 진실이 있더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벌써 변계 소집성 하면은 그건 망식이라요. 허망한 판단이요. 그 전에 저 그거 한번 말했었죠. 그 전에 뭘 말했던가 언제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전번에 변계 소집성은 우리 번외망상이요. 번외망상을 전부 다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아와 법을 가설함에 의함이니 각가지 양상과 각가지 아와 법의 문양세와 또 아와 법에 의해서 변해진 변한 바는 견분 상분으로 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견분 상분으로 변해지는 그것을
변함이라고 한 거요. 사람도 이 세상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애가 커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커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커서 늙은 노인이 되고 노인이 커서 또 이제 죽어버리죠. 그것도 다 변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한 변하는 것들이 아법의 변하는 상태, 아법의 양상. 쉽게 말하면 그거요. 아법의 양상과 아법의 변함이 있는데 저것은 식에서 변해진 것이다. 저것이란 말은 아법이죠. 아와 법은 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식에, 식이라는 팔식, 유식, 유식 팔식에 의해서 변해서 생겨진 것이다. 그래서 피이식소변이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에 본문이 저것은 식에 의하여 변해진 바다. 그까지가 아법이 없는데도 아법을 가설한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목차로 아와 법을 가설했다는 것이 여기까지요. 세 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의 양상 가운데 두 번째가 삼능변식의 양상이라요. 이 능변식이 세 가지가 있나니 능변식이라는 것이 내나 팔식을 다 가리켜서 능변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는 능과 소를 많이 말하죠.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되고 소는 객체가 돼요. 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소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소라요. 능소, 능소관계. 주가 되고 원고와 같은 게 능이라요. 또는 자가 되고 자동이죠. 자동. 소 불교에서는 능소란 말을 많이 쓰지요. 소는 주와 반대말이고 피고 원고 피고 하면 자동이 아니라 그는 수동이고 능은 자가 되면은 소는 타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요. 상대자가 소가 돼요. 능은 자기를 가르친 거고. 그런데 팔식이 가장 우주만법, 아법을 자아내는 그런 주체가 되기 때문에 팔식을 전체를 다 능변식이라고 합니다. 이 능변이, 능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유식소변이라고 전변에 말했죠. 전번에 유식소변. 이 우주만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식에서 변해진 것이다. 유식소변. 이런 말 했잖아요. 전번에 유식 소변이거든. 우주만법은 모두 유식에서 변해진 바라요. 그렇다면 유식은 능이 되지요. 소변은 뭐요? 소변은 만법 아니요? 만법이죠. 내나 만법은 유식에서 생겼으니까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되죠? 능변이 되고 우주만법은 뭐가 되고 있어요? 소변이죠? 유식소변이라고 했으니까 거울에서 비춰져가지고 거울에 나타난 거울 속에 들어있는 영상과 같은 것이 우주만법이요.
우주만법 속에는 아법도 포함이 되지요. 우주만법은 나하고 관계가 좀 먼 것도 있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 아법 아니요. 나하고 직접적인 우주만법에 가장 그 가까운 존재가 아법이죠. 아법이 바로 우주만법이라요. 우주만법이 바로 아법인데 우주만법은 전부 다 모두 유식 소변이란 것, 유식으로서 변한 바이기 때문에 유식 자체는 능변식이 되고 식자를 더 붙여도 되죠. 안 붙여도 되고. 그리고 우주만법은 소변입니다. 유식에서 변해져 나왔으니까 그 말이라요. 여기는 지금 소변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은 다음번에 나옵니다. 저 위에서 피이식소변이니라 나왔잖아요. 만약에 토도 안 달고 번역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그래도 고의 백법을 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피이식소변이니란 말이 나옵니다. 저것이 식에 의하여 변해진 바인이라 하고 피이식소변이니라. 피이식소변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 안 나오지? 찾아보세요.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잖아요. 피 이식소변이라 1페이지 둘째 줄에. 그러니까 번역은 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찾으니까 피 이식소변은 안 나오죠. 저것은 식에서 변해진 것이다. 저것이란 말은 우주만법 아와 법은 식에서 변해진 것이다. 식에서 변생된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본래는 이런 몸이 아닌데 부모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게 부모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몸이 생겼으니까 이타기생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든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인연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이 몸도 이타기생이요. 우주만법이 다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다 이타기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타기성 자체가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질 때만 있는 거지 인연이 흩어짐도 없고 또한 인연이 모이기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으면 현재도 없는 것은 당연해요. 미래도 미래와 과거는 없는데 현재만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그래서 본래가 인연 성공이라 인연법은 다 인연으로 된 그것들은 다 공한 거다 말이죠. 지금도 이 몸이 본래가 없는 거요. 그래서 무과의 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이 육체가 본래 없는 거요. 그러나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믿어지지 않지 않아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여야 되고 목이 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또 고통을 느끼니까 있는 것 같거든. 사실은 그 육각작용 때문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지각이나 육각이 뭐예요? 육각이 식입니다. 육식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육식 때문에 이 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몸뿐 아니라 우주만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식밖에는 없다는 거죠. 지식이나 학식이나 유식이나 무식이나 인간에게 그 식이 발달하면 지식도 되고 학식도 되고 식이 발달 못하면 무식이 되고 아주 저식도 되지만은 그것들이 다 취급 관계라요. 전응하를 저식이라고 합니다. 저식이란 말 처음 듣죠? 말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뭐 말이라서는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 이하, 상식보다 낮은 것들이 전응과 절식이라요. 세 번째는 삼 능변식의 양상이라. 팔식을 전체 세 가지 능변식으로 줄여서 말한 겁니다. 제가 있는데 제가 첫째는 제팔식, 그건 이제 부별하려고 기역리으로 했지요. 10페이지에 셋째 줄에 제8식이고 기억에 11페이지에 셋째 줄에 니은의 제7식, 12페이지에 디귿에 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좀 빠른 거요. 세 가지 능변식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능변식이 능이 변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나니 뭐냐? 이숙과 미사량식이며 대상을 요별하는 요별경식이다. 그게 이제 삼능변이요. 처음은 좀 더디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많이 나가보면 나중에 할 게 없죠. 처음에 천천히 나가야 처음에 좀 어려워도 나중에 쉬운 거예요. 초년고생은 돈을 주고도 사서라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나가야 돼. 삼능변식 빨리빨리 써버려야 돼. 이숙식하고 십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차량식하고 노별경식 이제는 빨리빨리 쓰려고 이 책자를 좀 빨리 써버렸죠? 알식자요? 이숙식은 제8식. 제8식 내나 안외야. 안외야라 하기도 하고 또는 아리야라도 하고 이것은 제7식 알라식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전육식 그 전에 8식 적었죠. 전육식은 제육식과 전호식이죠. 이것을 이제 노별경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등변식이 뭐냐면은 이숙식하고 차량식하고 노별경식이다. 다 식자예요 지금.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숙이나 달리 성숙한다는 뜻이라요. 말 그대로 달라지면서 이루어진다. 이글숙자 곡식이 있죠. 처음에는 곡식이 푸르게 그냥 자라죠. 익을 때는 누렇게 변하지요. 또 곡식이 처음에는 뻣뻣하다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지요. 그것도 다 달리 익어지는 거예요. 곡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일체 인과의 법칙이 거기가 다 이숙으로 됩니다. 사람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핏덩어리죠. 핏덩어리인데도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옥동자 탄생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보니까 핏덩어리라 영 사람 같지도 않더만 그게 이제 차차차차 크니까 귀엽게 보이고 사람같이 보이죠. 그게 이숙이라요.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면서 성숙된다 말이죠. 달라지면서 성숙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8식이 그런 역할을 가장 두드러지게 해요. 그러면 제8식이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 이숙하고 만약에 사람이 안 되고 소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정원이 말이죠. 소로 이속되거든. 돼지가 만약에 된다면 돼지로 이속되고, 귀신이 된다면 귀신으로 이속되고, 인간이 인간 몸을 버리고 천상으로 태어나면 또 천상의 오신통 같은 걸 얻게 되고, 천상에서는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해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이속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달리 성숙된다는 거예요. 제8식이 어디에 태어날 때 영혼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숙입니다. 그래서 이숙이라고 하는데, 이숙은 세 가지로 보통은 말합니다. 이숙식을, 이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